일찍 깨가지고 제가 오늘 염색을 오후에 할 거, 오후 아니지? 좀 이따가 할 건데 하기 전에 이제 시간이 좀 떠가지고 앞에 산책을 나가려고요. 오늘 산책을 나갈 건데 그냥 과일류? 아침에 먹을 과일류도 좀 필요해서 산책 겸? 그래서 정말 급하게 옷만 입고 모자 쓰고 안경 쓰고 걸어서 한 12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뭐 충분하겠지? 많이 있어? 단추도 잠갔다고요. 괜찮겠죠? 안녕하겠죠? 비비? 합격? 갑시다. Left? Yes. E left again. Yes. Cross the Duomo Square Yes. at the corner Yes. via Torino. Take it around the right side. 예, 알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가서 자라 골목에서 뭐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 일단 가볼게요. 어릴 적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길은 언제나 다 가까운 데라고 해서 가보려고 했는데, 어머! 아침에 밀라노는 되게 좋네요. 다들 출근을 하는 것 같은? 아, 줌이 아니었구나. 왜 이렇게 내 얼굴이 가까이 있지라는 생각을 했더니 보니까 안경을 써가지고 잘 보이는 거던데? 성당. 맛있는 빵집도 있으면 사가고 싶은데. 나도 바쁜 밀라노 출근하는 사람. 짱 좋아. 크게 맛없을 순 없지. 50. 제가 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담았어요. 근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0을 했어요. 누구한테 쓸진 모르겠지만, 0살 좋잖아요. 그래서 0을 담았어요. 여기서 매니저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계시지? 배터리가 나갔어. 어제 맛있게 먹었던 젤라또 집을 또 왔어요. 헤어메이크 언니들이랑 스타일리스트 언니들이랑. 어머! 피자가 일단 맛있고, 스테이크는 인생의 맛을. 과연 성공할지. 어머니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만 안뗀거 아니네. 다 같이 떼줄까요? 밥을 다 먹고 소화시킬 겸 걸어서 엄청 큰 마트를 가고 있는데, 어머 깜짝아. 되게 예쁜 곳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앞에 피콜로 미술관 또 지나가고 있고.
시간 되면 보고 싶었지만 티켓이 3개월 전에 이미 매진됐었던 스포르체스코 성을 방금 지나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희 저기 한 번만 들려보면 안 돼요? 저기? 네. 어머, 어머. 어제 가게에서 먹고 맛있었던 티인데 또 요즘 마침 팔아가지고 사러 들어왔어요. 어제 이렇게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있어서 사려고요. 근데 또 이렇게 하나씩 너무 좋다. 예쁨? 먹을점도 되고 1번 안녕. 아~ 저 이런 거 갖고 싶었어요. 이런 거. 이거 가격대는 좀 있지만 가격대는 좀 있지만. 근데 너무 이거는 데려가야 돼요. 안 돼요. 예쁘네요. 자 이거 케이크. 어머. 어머 저는 본격적으로. 안녕. 오늘도 알찬 하루를 보냈네요. 메이크업을 거의 다 했습니다. 어제 아주 구매하신 립 라인 선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예뻐요. 소리가 쇼를 끝내고 드디어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쇼 영상 찍고 싶었는데 너무 정신없이 나가서 못 찍었어요. 아쉽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쉽다. 오늘 되게 아침부터 정신없이 화보도 찍고 정신없이 이동해서 정신없이 쇼까지 끝내고 이렇게 했는데 다 처음 해보는 아이고야 앉아서 얘기하자. 모든 게 다 처음인 것들이었는데 너무 재밌었다. 다음에 또 오게 되면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와야지. 쇼장에서 만난 언니랑도 이렇게 셀피 타임을 갖고요. 그리고 우리 마르코 디렉터님이랑 사진을 영광스럽게도 찍고요. 그래도 여기 왔는데 맛있다고 하는 곳은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브런치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9시 반에 여기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추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 씻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저 다들 느꼈나? 염색했어요.
머리 어두워졌죠?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매니저님과 안녕을 하고 프랑스로 떠납니다. 프랑스에 가서 공항에서 언니랑 만나기로 했어요. 언니는 어제 저녁에 출발을 했다고 했고, 뭐? 혼자 우당탕탕. 저 잘 갈 수 있겠죠, 매니저님? 제가 잘 밀어버리니까. 2장이나 뽑고 매니저님한테도 한 3장이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맙습니다. 짐을 다 붙였고, 매니저님이 없어졌다. 아, 우린 벌써 안녕을 한 걸까요?